보낸다 내가. 지금. 결국 전 남편의 옷을 홀딱 뺏겼습니다. 아우 통쾌해 신난다. 진짜 벗기실 줄 몰랐네요. 아 우리 마누라요? 제가 젊은 사람 몸 좀 보고 싶어서. 아 이런 속내가 있었네요. 없어야죠. 콩그레츄레이션. 이쁘다. 화분을 작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. 네, 아 감사합니다. 제가 꼭 보이는 데다가 놓을게요. 오! 고맙습니다. 네. 김지호 씨의 사이다 복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. 저보다는 진짜 제 주위의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동안 진짜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연기하면서도 열 받죠, 실제로. 열 받는 씬들이 있었어요. 막 제가 트럭으로 막 쫓아가는 게 있어요. 둘이 바람 피러 가는데. 그런데 마음을 바꾸잖아요. 딸의 목소리를 듣고. 그리고 이제 차를 부딪히고 네. 정말 쓰러져 있는데 피 이렇게 흘리면서. 맞아. 미쳤어? 우릴 죽일 셈이었어! 정말 이렇게 당하면서 그만하자. 어떻게 해야 돼 진짜? 싸잡아가지고 진짜 아우 아우 엄마가 조금 멀리 일을 하러 가야 할 것 같아.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.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데리러 봐. 우리 김지호 씨가 또 실제로 딸아이 엄마잖아요. 네네. 지금 6학년. 저보다 커요. 등치도 크고. 그래요? 아. 너무 잘 먹어서 제가 막 놀려요. 돼지야 돼지야. 살 빼라고. 아니 드라마를 봤어요? 따님도? 보죠. 처음엔 되게 싫어했어요. 왜? 엄마 왜 저러고 나와야 돼? 막 얼굴 뽀얗게 갖고 막 모자 머리 묶고 막 이러고. 맞아. 진짜 아줌마처럼. 네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도 같이 드라마에 몰입을 해가지고 어이구. 줘봐봐 대본 내가 해볼게 막 이렇게 한다 하면 내가 칭찬해주잖아요 괜히 와 너 되게 잘한다 이러면 난 원래 연기는 잘해. 아니 그럼 그쪽으로 약간 꿈이 있나요? 소질이 있고? 전혀 없었어요. 아, 진짜로 5학년 말 그쯤부터 아이돌이라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고요. 가수? 가수에도 이 김지호 정말 아이돌 가수들 정말 몰랐었거든요. 제가 고상한 척 하느라고 클래식만 듣고 어디 가면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저 다 알아요. 요즘 우리 김지호 씨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트와이스의 그러면 치얼업 한번 해볼까요?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! 김지호 씨가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요?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오.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get 예, 힘들죠? 영어는 우리가 못 쓰는 걸로